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용군단 시즌 4, 네, 3주차. 네. 3주차긴 한데 또 10.2.7 패치기도 하죠. 네. 요 3주차 때 필수로 해야 되는 다섯 가지 플러스 알파 관련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이 10.2.7 패치고요. 대신 판다리아 리믹스는 네, 5월 17일 날 오픈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픈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주 처음으로 해야 될건 무조건 신화 던전 가기. 네, 네번 가게 되면 오래된 청동주계 줍니다. 오래된 청동주계 두 개나 줘요. 두 개나. 요두 개로 이제 발드라켄 장소에서 무기나 장신구, 방어구 교체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즘 이거 다 바꾸고 계시죠? 참고로 요렇게 요 위상의 발드라켄 위상의 건자 이쪽 오른쪽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NPC 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NPC가 있어요. 이즈 노루무, 이지 노루무, 뭐 이스지 요런 NPC한테서 무기나 방어구, 장신구, 청동 주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레이드 가게. 이거 다들 아시죠? 레이드 가야 오래된 청동 주계를 하패를 한개 획득 가능하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따라가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레이드를 못 갔다면 이번 주에 세 개까지 획득 가능해요. 자, 지난주만 못 갔다면 두개 획득 가능하고, 어쨌든 요렇게 따라가기 시스템까지 가능하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격대 찾기에서도 오래된 청동주계 나오죠. 공격대 찾기. 근데 참고로 공격대 찾기는 템랩 463 이상 되어야 돼요. 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뭐 463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필드 전역 정예캐라든지 필드 전역 일반캐라든지 무작위 영웅 던전 도시면 평균 템랩 463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드라켄 NPC 통해서 이제 아미드라 씨를 주간 퀘스트. 이건 493 템을 보상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첫 주차 용의 섬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자랄레크였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와이월 이후에는 아미드라 씨입니다. 아미드라 씨. 그래서 아미드라 씨에는 망게아 퀘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앗 심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꿈결 세도를 해야 돼요. 참고로 망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드라실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참고로 대장정 퀘스트를 하셨다면 요 발드라켄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에 포탈이 있어요. 근데 대장정 퀘스트를 안 하셨다 그러면 요 온나라 평야 옆에 여기 에메랄드 꿈까지 날아가셔야 됩니다. 요 날아가시면 요런 포탈 모양이 있거든요. 요 포탈 안으로 들어가면 요런 아미드라실 지역이 나오고 매 정시에 뿔빌이 보이시죠? 요 지역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이맵 중간 부분 요로 가시면 요렇게 나무 정령이랑 요 NPC가 있어요. 요 퀘스트 받고 요 만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만개는 간단합니다. 그냥 요큰 나무 정령 따라다니면서 네 그냥 몹들 잡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씨앗 심기인데 씨앗 심기는 맵에 보면 요렇게 씨앗 모양이 있어요. 요 지역으로 가서 본인 인벤에 뭐 작은 꿈씨앗이라든지 통통한 꿈씨앗이라든지 거대한 꿈씨앗이 있으면 요 지역에 가면 이제 요렇게 모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벤에서 씨앗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요런 꽃 모양이 생겨요. 요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시면 돼요. 참고로 뭐 지금 처음 게임을 하고 있다 싶으시면 이 아미드라실에서 은퇴 몹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역회를 하면 요런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참고로 요 지금 달의 여사제 라사라가 이 씨앗을 파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일정 영예가 되어야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이 씨앗을 못 구하시면 요 아미다실 지약에서 은퇴 몸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전역 퀘스트 하시면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 심기 하나 있고, 자, 하나는 이제 꿈결 세도. 이제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자, 이번 주는 여기 탈드라서스, 여기 발드라켄이잖아요. 발드라켄, 탈드라스 이쪽, 요 모양으로 가시면, 데드루이드 하뮬 룬 토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퀘스트를 주는데, 얘가 꿈결 새도 빗어내기예요. 요거는 이제 꿈결 새도 응축물을 100개 모아야 되는데, 이거 좀 시간이 걸려.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좀 귀찮죠?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요런 녹색 구체를 먹어도, 응축물이 한두 개 쌓이고, 요 주변에 전역해라든지, 혹은 은퇴 몹, 그 다음에 상자를 까게 되면, 요런,
꿈결새도 응축물을 100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결새도 이렇게 완료하시면 주관캐 완료할 수 있고 보상으로는 493템률 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티어. 네, 또 티어 변환 또 이번 주 한 개 또 가능하죠. 티어 변환 꼭 하시고. 다섯 번째는 필드보스. 이번에 여기 아미드라실 지역에 보라색으로 얘 이름이 오로스 토르인데 얘를 잡으면 또 499템을 줍니다. 물론 일정 확률로 줘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는 이제 아마 접속을 하시면 와요일 이후에 접속을 하시면 카드가가 대화를 걸 겁니다. 이렇게 그냥 카드가가 그러면서 퀘스트를 줘요. 군단 달라란으로 오라고 와서 아마 대장전 퀘스트를 줄 겁니다. 이런 대화를 걸 거고 자동으로 아마 요 대화가 걸릴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퀘스트 받으시고 군단 참고로 군단 달라라는 스톰윈드 2층에 포탈이 있어요. 스톰윈드 2층에 스톰윈드 마법사 탑. 우리가 스톰윈드로 기원하면 마법사 탑이 있잖아요. 마법사 탑에 포탈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 포탈 이름이 보시면 아즈사나로 통하는 차원문이거든요. 딱 스톰윈드로 기안을 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바로 뒤쪽에 요런 포탈이 있습니다. 포탈 이름은 아즈사나로 통하는 차원문. 요로 포탈을 타시면 여기서 도착하게 되고 요 달라란까지 날아가시면 돼요. 날아가시면 퀘스트를 주게 되고 이제 대장전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요런 활 형상, 한손 도검, 한손 둔기, 보조 무기 방패까지 요런 형상을 줘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제가 그냥 플러스 알파로 했어요. 혹시나 형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요런 탈것 형상도 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트롤이랑 드레나 유산로 퀘스트를 줍니다. 시프트 J키 눌러서 퀘스트를 수락해도 되고 오고리마나 스톰윈드 대사관 가서 퀘스트를 받으셔도 돼요. 트롤이나 이제 드레나의 종족이 있으신 유저분들께서는. 그래서 퀘스트 완료하게 되면 트롤은 요런 룩 좀 모기랑 비슷한 룩이죠. 모기 피를 엄청 잘 빨 것 같아. 네, 모기룩. 네, 드레나이는 이거는 무슨 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네, 그냥 잡상인룩. 네, 잡상인룩. 이런 룩.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해야 될 거 이제 플러스 알파로는 이런 대장전 퀘스트를 통해서 이런 형상. 그 다음에 트롤이랑 드레나 유산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형상. 그 다음에 신화 던전 4번 가기, 그 다음에 레이드 가기, 그 다음에 발드라켄 주간 퀘스트 하기, 그 다음에 티어 변화 필드 보스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및 플러스 알파로 이번 주 해야 되는 항목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벌써 3주 차네요, 그쵸? 자, 화요일 주간 보상 다들 좋은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워 하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